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구수한 봄동 배춧국을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베리 고아. 자, 바깥에 얼른 나가셔갖고 봄동 하나 캐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동을 잘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뿌리 쪽을 자, 칼을 대각선으로 집어넣어갖고 3분의 2 지점까지 찔러갖고 자, 돌려서 판 다음에 배추를 한 입, 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지 않은 자 가운데 심지는 칼로 갖다가 썰어서 자 버려주시고요. 맛있는 봄동을 다 다듬었으면요, 이제 깨끗한 물에다가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동을 씻어주시는데요, 자 봄동 사이사이 보면 흙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요거를 한입한 입씩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은 봄동 배춧국을 끓이지만은 우리가 봄동의 효능도 알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봄동은 비타민과 자,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아주 매우 높아갖고 노화 방지나 암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요래요래 이제 맛있는 자, 봄동을 깨끗하게 씻었으면요,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대파예요. 자, 대파는 60g 정도만 자, 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식욕을 돋궈주는 자, 청양고추예요. 자, 작은 거로 3개 약 9g 정도만 먹기 좋게끔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자, 끝맛이 시원한 맛을 내줘요. 자, 멸치예요. 15마리 정도만 머리하고 안에 있는 내장과 똥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강불이고요. 물은 1kg 20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다듬은 멸치를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끓어라, 끓어라, 빨리 끓어라. 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 강불로 유지해 주시고요. 해찬들 제르시 된장을 자, 6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잘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봄동 배춧국의 맛을 좀더 업을 해줄 자 고추장이에요. 자 고추장은 3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마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자 30g 정도만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잘 풀어갖고 재차 다시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자 물기 빼준 봄동을 자 위에다가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봄동을 다 넣어주셨으면요, 자 위에다가 청양고추까지 다 넣어주신 다음에 국물에 자작하게 잠길 수 있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요래요래 자,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불은 중불로 맞춰주시고요. 여기다 중간분 고춧가루를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도 국물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신 다음에 봄동도 앞뒤로 한 번만 뒤집어주시고 잘 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5분간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불에서 자 5분 동안 자 끓여주셨으면요, 타이머를 꺼주시고요, 뚜껑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밑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 간을 해서 드셔도 되겠지만은 자 요거 화성전 까나리 액젓을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으면 자 끝맛이 더 감칠맛이 살아나는 게더 시원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자 요대로 자 액젓을 넣었으면 자, 대파까지 다 넣고 대파에서 충분하게 시원한 단맛이 우러나오면 그때 이제 불을 끄고 드시면 되겠어요. 참 쉽죠? 자, 이제 국물간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볼게요. 아하, 베리고 딱 좋아요. 간을 좀 세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달여 드시면 더 진하고 구수한 봄동 배춧국을 드실 수 있으니까 요리 한번 따라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구독자님아. 구수하니, 진한 봄내음이 입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